점을 쳤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4개가 있죠. 64개가 총 몇 효입니까? 곱하기 64 곱하기 6 해야 되지, 그죠? 효가 6개니까 384효가 됩니다. 64개에는 384효가 있는데, 자, 우리 점을 치다 보면 동한효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하면 몇 개 효가 됩니까? 다시 384효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68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4개 768효라고 해놨죠. 그 해설에 이 제목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우리 그 신수점을 칠 때는 전체적으로 6개 효가 다 동한 글로 봐갖고 신수점 쳐라겠죠. 신수점 칠 때는 전부 다 동한 글로 봐가지고 점을 점사 해설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옳은 점괘가 나온단 말입니다. 신수점 칠 때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라 했습니까? 입춘되는 날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지금은 입춘이 지났잖아. 그럼 어느 날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입춘날? 그냥 신수점이라 생각하고 오늘 점 쳤잖아요, 그죠? 오늘 일진가 치면 돼.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신수점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또 다른 거 만약에 뭐 문서나 아니면 재물이나 같이 봐도 됩니다. 자, 신수점에서는 무엇이 용신이라 했죠? 육효, 상효. 상효라 그랬지, 그지? 육효가 전체적으로 총괄론이란 말이야. 만약에 육효에 형이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재수 없어요. 1년 내내 재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육효가 형인데, 예? 거기에 쇠가 붙어 있다. 형이 왕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왕하면 형이 붙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은 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형이 지시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돈 나갈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지출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야. 왕해도요? 그럼, 그럼 왕하면은 내가 힘이 있으면은 형이 있더라도 아니 돈 써도 별 그거 없잖아, 그죠? 없죠. 타격이 없는 거야. 아, 돈 나갈 일 많으니까. 그렇지. 새가 왕하다는 거야. 형이 붙어 있어도 왕한 것 같으면 괜찮은 거야. 교재 자체가 육효점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해. 그리고 또 이제 초보자는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공부 안에 내용 보면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활용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만 조금 알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64개 괴상 조견 포함합니다. 용신 찾을 때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점을 칠 때 용신을 찾을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점을 쳤을 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점을 치려면은 제일 먼저 적어야 될 게 월근을 적어야 되죠. 이달이 갑인월, 오늘이 정묘일이죠. 먼저 적어놔 놓고 오늘은 공망이 진사에 해당이 되죠. 점괘가 근위천괘가 나왔다. 그런 것 같으면 자, 근위천괘 이 부분에 펼치면 되겠죠. 근위천괘에 자, 여기서 보면은 근위천괘는 근금궁입니다. 그리고 괘신은 사월괘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또 참고하시고 자, 근위천괘에 초효가 동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초효를 보면 됩니다. 초효가 동하면은 화출하는 게 뭡니까? 불을 화출하죠. 그럼 자축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축은 있잖아요. 축은 손을 극하죠. 근데 합이 됐단 말이야. 이런 걸 극합이라고 그래. 극은 하는데 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합은 합되는 효에 묶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동한효가 처효이기 때문에 문서하고 선하고 합의됐죠. 선은 죄를 생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벌이 하기 위해서 문서를 취득하는 거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뭐 부동산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자 주거 이동이나 여자로 인한 고충이나 질병으로 고생한다. 또 손에 부가 붙어 있으니까 자녀하고 관련된 일이 있겠죠. 또 문서하고 관련된 일도 있죠. 병난, 매매, 이동, 이사, 퇴직, 실패. 자 합이 아니라 해독이나 마찬가지죠. 합을 하지면서도 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쌍둥이도 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초효가 동하면은 내 발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초효가 동했으니까 변동이 있죠. 그 변동이 어떻게 됐어요? 못 깨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동하려고 해도 이동하지 못한단 말이야. 움직이질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언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언제? 중한 날? 혼자만 이렇게 하네. 자, 뭐 때문에 묶였습니까? 동해가지고 축이 나왔기 때문에 축에 묶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축을 충하면 되겠죠. 그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이 됐기 때문에 자 움직이려다가 묶여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뭐에 묶였습니까? 문서란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맞는 문서가 없는 거야. 그죠? 문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못 움직인다. 그죠? 움직이기는 빨리 움직이겠죠. 그죠? 초효가 동했으니까. 또 근위천계가 태효가 동했다. 태효가 동하면은 체가 동했죠. 체가 동해가 또 뭘 화출했습니까? 문서를 화출했죠. 자, 요럴 때 축이 동해가지고 인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에 까먹었구만. 응? 어떻게 됐어요? 예? 자, 내가 전에 얘기했죠. 오늘이 정유일이죠. 그죠? 정유일이잖아. 그죠? 사유축 해가지고 축 다음에 뭐예요? 인이 뭐예요? 12 신살로. 겁살이죠. 자, 사유축에서 이게 동했는데 화효가 사유축에서 인을 겁살해버리죠. 그럼 무슨 문제 있겠어요? 돈을 겁살해버렸잖아. 문서가. 그죠? 자, 이거 봐. 태효나 초효나 삼효도 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서를 취득하면 문서가 죄를 겁살해버렸잖아. 그죠? 자, 봐봐. 변화하려고 하나 돈 문제가 있죠? 정답이 나와 있잖아. 그죠? 왜? 급사를 했기 때문에. 또 처첩 문제로 골치 아프다. 재나 처나 같죠? 그죠? 돈 문제, 여자 문제, 처 문제야. 또 여자나 재물로 인한 재앙이 있단 말이야. 그죠? 또 이성으로 인한 고심이 있을 거고 또 제의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 때문에 부모가 돈을 급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부모가 사고를 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돈이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 건심 또 부동산 매매나 이 사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풍파가 있을 수 있죠. 문서가 죄를 겁살을 해버렸으니까 문서는 뭐예요?
이혼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 풍파가 있을 거 있고 또 부하고 있잖아요. 부하고 손하고는 극이죠. 그래서 자손이 걱정될 수 있고 자 축에서 있잖아요. 인에서 축으로 가면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대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안 좋은 거야. 그것도 대신이라 그래요? 똑같은 글자 아니라도 대신이라 그래. 볼 때 일단 우리 학문상에 공부할 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지요. 그 지지 이거 있잖아 순서대로 그죠? 여기 거꾸로 가도 태신이라고 봅니다. 이. 그래서 태신이 되기 때문에 매사 어떻게 되면 거꾸로 간단 말이야.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위성계가 삼효가 동했다. 삼효도 변동 병화를 변화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직장 변동이나 이사수나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자, 진이 진부가 동해 가지고 또 축부를 화출했지요. 진에서 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태신이 되지요. 문서운 없지요. 문서하고 관련된 일이 있는데 문서운이 없단 말이야. 자, 문서가 태신이 됐기 때문에 힘이 약해졌죠. 문서는 뭐를 극합니까? 손을 극하죠. 손을 극하려 해도 극할 수가 없겠죠. 그죠? 게다가 자식 문제, 자식한테 문제가 있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서 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하는 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뭐 계약하려는데? 안 돼. 그래서 경거망동하면 손해를 본다. 그런 전개란 말이야. 문서 계약하고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가 말썽이 생긴다. 계약을 했다가 또 해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계약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말썽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또 시비와 불화가 생기고 또 내부 변화로 말썽이 생길 수가 있다. 분은 있잖아요. 분은 신고라 그랬죠. 힘든 일만 발생을 한단 말이야. 부가 또 불을 화정해. 물론 태신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다. 자, 주작이나 백호가 붙어 있으면은 구슬이나 시비수가 있고 또 관제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한효 있잖아요. 그죠? 동한효는, 동한거는 일의 시작이고 변효는 일의 결과에 해당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위천계가 사효가 동했다. 자, 사효는 어떤 자리입니까? 집 밖에 나와가지고 바로 도로 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사효가 동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내 천직이야. 예? 그런데도 또 다른 거 시작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바깥에 활동하러 나가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마 단계에 해당되겠죠. 자, 관이 동해가 불을 화출을 했다요. 그죠? 관은, 관은 뭡니까? 관은 직업, 직장, 그죠? 또 명예하고 관련된, 그죠? 관이 동해가지고 불을 화출을 했다. 그러면은 관은 직업, 직장이고 요거는 문서니까, 그죠? 직장하고 관련된 문서, 또 여자가 등기 같으면은 남자하고 관련된, 남편하고 관련된 문서지요.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죠? 직장하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죠? 직장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받으면은 자, 좋은 운으로 해석이 될 때는 직장에서 문서를 받으니까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고, 그죠? 또 좋은 대로 영전할 수 있는 운이고,
남편으로 보면 뭐예요? 남편이 또 새로운 걸 할 수도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남편하고 관련된 문서니까 남편하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결혼 안 한 사람 같으면은 여자 같으면은 남편하고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 육교첨언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 왜? 합의되었기 때문에. 합의되면 너무 묶여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왜? 그대로 있으란 말이야. 또 변화를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 그 변화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부동산 계약 관계하고 관련된 것, 그죠? 또, 취직, 관제, 소송, 그리고 도난, 소식, 형제, 근심이야. 관은 형을 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쯤에는 안 좋단 말이야. 근데 요럴 때 지금은 형을 극을 못하지요? 왜 극을 못합니까? 합의됐기 때문에. 그죠? 충미충 할 때, 그때는 형씨한테 무슨 문제를 딱 발생해 버린 거야. 그때, 요날, 축일날, 형씨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관에 있잖아요. 부가 붙어 있죠? 그럼 관제가, 부모가 관제한테 붙어 있는 거야, 그죠? 그죠? 부모로 인해가지고 관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된단 말이야.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상심, 그죠? 자, 부동산 계약은 땅 산 후에 끙끙 앓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요놈은 뭐 땅 사놨는데, 이놈, 그, 관에 묶여버리는 거야. 관에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개발 자체도 못 하겠죠? 활용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잉? 자, 다음. 근위천계가 오효가 동했다. 오효는 무슨 효입니까? 도로효지요, 그죠? 또 인구효야. 오효가 왕성하면 식구가 늘어난다 그랬죠? 오효가 동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는 게 어때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죠? 오효가 신금형에 해당되죠? 화출된 게 미토, 부야, 그죠? 자, 요거는 형이 있잖아요. 회두생이 되었지요. 회두생이 되었으니까 형이 아주 강해졌지요. 형이 강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걸 받아버리죠. 그죠? 제가 그걸 받아버리니까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는 거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손재야,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재수는 아주 형편없죠. 자, 여기에 누가 그합니까? 형제나 주변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문서 가지고 장난칠 수 있죠. 그죠? 내가 밖에 나가서 문서 취득을 해가지고 뭐 시작하게 되면은 바깥에 나가면은 전부 다 돈 다 잃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친구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 좋은 일 다 시켜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항상 정도로서 행하면 흉이 없다. 꼭 욕심을 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썽이 된단 말이야. 문서 계약, 또 아내로 인해 근심이 있고, 그리고 돈 걱정, 집안의 우환이나 불안하다. 손재수가 있고 이사 윗사람과의 관계이다. 도로효이니 원형이나 목축은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오효가 동했으니까 우리 태효를 한번 봅시다. 태효가 인이죠, 그죠? 예? 오효가 동하면은 이 태효가 어떻게 됩니까? 인신충이지, 그지?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효는 남편의 효잖아, 그죠? 태효는 처의 효야, 그지? 부부간에도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쑥대밭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요럴 때는 외께 어효가 내께 태효를 충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해결 방법. 요럴 때 빨리 이사 가는 게 좋겠지, 그죠? 여기 있으면 내가 두드려 맞아. 에? 뭐 두드려 맞아요? 돈이 작살나 버린단 말이에요. 빨리 이사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집 자체가 재수 없는 집이야. 스스로 움직이려고 동했다가 뭐야? 맞았죠? 급살 맞았고, 또, 오효에서 그걸 받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은, 잘못하면 사람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개란 말이야, 이럴 때는. 자, 근이천개가 상효가 동했다. 자, 그러면은, 문서가 동해가 문서를 화출했어요. 문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신이 되지, 그죠? 문서는 없는 거야. 자, 상효가 동했으면은 어떤 일이 됐어요? 상효는 머리죠, 그죠?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거야. 문서 때문에 첫째는 골치 아픈 일이 있겠죠. 문서가 태신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술미잖아, 그죠? 술미 파지요, 그죠? 파까지 안 받아도 되는데 축이 오면 삼형이 되잖아, 그죠? 문서 때문에 반드시 관제 발생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봐보세요. 급하게 하면 실패한다. 자, 구슬 수가 있으니 말 조심해라. 문서 계약에 말썽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문서니까 부동산하고 관련된 문제고, 또 구슬, 송사,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또 상효는 조상궁에 해당돼. 그래서 소상이 발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상복수가 있을 수 있고 식구의 정감이 있을 수가 있어. 자, 이 책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책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쌀쌀하대고. 자,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은 자 점치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뒷부분에는 신수 보는 법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 신수를 볼 때는 이걸 참고해가지고 보시면은 점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 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